네, 오늘 빠지는 종목 정말 많습니다. 코스피 시장도 696종목, 코스닥도 1200종목 넘게 지금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, 이 중에서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죠.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? 네, 우선 오늘 오후장 들어서면서부터 좀 변동성이, 시장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종목들 좀 추려왔었는데 근데 당시보다 지금 종목들이 오전보다 더 많이 좀 하락한 게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대표 첫 번째로 오늘 우진을 오늘 하락한 종목 중에 오늘 이제 선택을 했는데요. 우진 같은 경우에 지금 오전에만 하더라도 한 7%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은 낙폭으로 확대하면서 한 11%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우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는 섹터가 바로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면서 결국엔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에서 또 중요한 또 의제 또 중요한 또 목적 자체가 좀 원전 세일즈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식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. 우진도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최근에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폭의 좀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원자력 발전 밸류체인 내에서 계측기를 지금 독점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는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이제 대선 이후에 대선 전에도 한번 주가가 한 차례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요. 그 이후에 지금 대선 이제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한 단계 더 레벨업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원전 설계 수명 연장이라든지 그리고 또 원전 이제 건설 재개 또 이제 R&D 투자 같은 이러한 좀 우호적인 지금 정책 환경이 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에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여기에 또 국내 정부 차원에서 지금 원전 수출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차세대 원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소형 모듈 원전 시장으로의 또 진입도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수혜주로서 좀 주목을 받고 있고요. 항상 매 정부가 이제 출범한 초기 단계에는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좀 형성되는 그러한 좀 경향이 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가장 강력한 좀 정책 모멘텀으로 이러한 원전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지금 우진 같은 경우에는 주가 하락 시 계속해서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뭐 지난주 금요일부터는 계속해서 상승력 가져왔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14%까지 좀 상승력을 보여줬거든요. 오늘장 한 11%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. 뭐 기술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래도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로 좀 보십니까? 네, 우선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한 단계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. 예. 그러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이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전 정도 주가 수준과 최근에 주가가 이제 급등하기 이전 가격대인 한 만 원대 초반 정도, 한 1500원 정도 선이 또 기술적으로도 지금 120일 중기 이평선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주가가 급등하기 이전 가격대인 한 15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 선이다라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이러한 주가 변동성 확대를 이용해서 한번 지금 12,000원대에선 충분히 한번 매수로 좀 노려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지난 5월에 대통령 취임 당시 좀 기대감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었던 당시 주가인 한 16,000원 정도 선까지는 목표 주가 열어놓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우진 얘기해 주셨고요. 현재 11.3% 정도 낙폭 기록 중이네요. 12,550원, 기술적으로 손절 라인은 1,500원, 그리고 목표가는 16,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네, 뭐 FNF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상승력을 조금씩 보여줬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장에서는 7% 넘게 빠지네요. 예. 네, 오늘 같은 경우 주가 좀 하락하고 있지만 최근에 좀 수급 동향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꾸준한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
보였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. 무엇보다 뭐 F&F 같은 경우 우리 상반기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. 뭐 그러한 이유가 지난 1분기에 굉장히 좀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.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제 상하이 봉쇄가 시작이 되면서 관련한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한 단계 좀 레벨 다운된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중국 상해 그 봉쇄 해제와 함께 이제 향후에 점진적으로 이제 영업 재개 시에 최대 이제 수혜주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. 이러한 지금 중국의 영업 환경 정상화 속에서 하반기에는 좀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뭐 국내 내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실적이 좋은 상황이고요. 특히나 이제 중국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레버리지가 좀 극대화되면서 지금 매출이 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. 현재 중국의 그 매장 수가 지금 한 500여 개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. 향후에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출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방역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쭉 중국의 그 점당 매출액과 매장수가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든 구간이긴 합니다만 올해 하반기 이후를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점진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특히나 또 의류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고 관련한 그런 이슈 그리고 또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또 우려감 때문에 전반적으로 국내 이제 의류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의류주들이 대부분 다 아까 소비재 기업들이 예. 상당히 최근에 센티멘털이 좀 좋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좀 영향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내내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좀 악재에 대한 요인들이 어느 정도 주가는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는 이제는 좀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이제는 봐도 된다라는 긍정적인 의견을 좀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기관이 한 6월 9일부터 계속해서 연속적인 순매수 행진을 좀 보여준 종목이기도 합니다. 오늘 7% 낙폭 144,500원 흐름인데요. 어쨌든 중국 봉쇄와 해제 관련해서 이 종목을 좀 다뤄주셨습니다. 오늘 목표가 18만 원 정도로 좀 제시를 말씀하셨는데 증권가에서 보면 한 22만 원, 24만 원까지도 잡기도 하더라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자라고 예. 한다면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현재 주가 수준이 한 PR 한 10배 초반 정도 수준입니다. 예, 예. 그래서 지금 꾸준한 이제 성장성과 그리고 좀 의류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좀 저가 매수에 좀 나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그래서 최근에 기관 수급을 보더라도 예. 꾸준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상반기에는 주가 흐름이 좋지 못했지만 최근 한 달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지난 5월 대비해서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최근에 한 두 달여 동안에 지금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한 20% 가까이 좀 10% 이상 상승을 예. 했고요. 그 기간 동안 지금 5월, 6월 동안에 시장 지수 대비해서 비교를 한다라고 한다면 지수 대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러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악재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 하락과 함께 선반영이 되면서 이제는 좀 하반기 이후에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모아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. 그래서 현재 지금 주가 지금 13만 4천 원 정도인데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예. 매수 가격으로는 최근에 한 두 달 동안 가격의 거의 평균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 중간 가격대인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 주가로는 우선은 지금 뭐 증권가에서는 20만 원 이상까지도 보고 예. 있습니다만 지난 정고점이 한 19만 9천 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올해 연초 정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인 우선은 한 18만 원 정도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. 마지막으로 손절 라인은 최근에 한 두 달 동안에 가장 이제 저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11만 7천 원이 완전히 이탈되는 한 11만 5천 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요. 기관은 오늘까지도 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7.9% 낙폭 134,500원 흐름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. 목표가 18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고요. 지금부터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의견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체크해보겠습니다.
네, 서플러스 글로벌을 올려주셨는데 이 종목 주가 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최근에 살짝 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또 빠지네요. 예. 네, 앞서 말씀드린 FNF 마찬가지로 지금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좀 어느 정도 악재가 선반영됐다라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. 예. 사실 뭐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지금 중고 반도체 장비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 역시도 상당히 좀 좋은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요. 그렇지만 최근에 주가 흐름은 이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와 같은, 그러니까 최근에 반도체 업황 부진과 함께 서플러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1위의 그 반도체 중고장비 플랫폼 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좋을 때, 그리고 특히나 또 반도체 중고 가격이 높을 때 상당히 지금 좋은 그러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이제 업황 둔화에 대한 또 우려감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고요. 이로 인해서 지금 수요 둔화와 함께 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게 되면 또 이제 투자, 설비 투자라든지 이러한 투자를 좀 지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좀 요인, 우려 요인 때문에 서플러스 글로벌 입장에서는 또 중고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에 수요가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. 그러한 복합적인 악재 요인들을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이러한 악재 요인들이 충분히 좀 선반영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. 그러한 이유가 현재 바로 주가 예. 지금 가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지금 이미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이런 좀 악재 요인들이 좀 반영이 됐고요. 그래서 설사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가 현재 시점에서 크게 좀 하락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. 즉 하방 경직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올해 지금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PR 한 5배 정도 수준에 지금 불과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뭐 작년 정도 실적만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좀 바닥 다지기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 예상 외로 또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가격적인 매력에 주목을 하면서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을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. 네, 역시나 뭐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계속해서 좀 저가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진단을 좀 해주셨습니다. 오늘 장 5%대 내림세예요. 3,500원 흐름인데 기술적으로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겠습니까? 네, 우선 최근에 주가가 좀 크게 하락을 했다가 최근에 시장과 거의 뭐 비슷하게 연동해서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최근 차트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뭐 지수와 거의 뭐 비슷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. 뭐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내에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에 반도체 업종이 좀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종의 하락과 함께 지수 자체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. 서플러스 글로벌도 반도체 업황과 동행하는 그러한 좀 실적이 좀 동행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시장 반등과 함께 같이 반등을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 하락과 함께 재차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래서 충분히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매수가로는 지금 3,500원 선 지금 가격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. 지금 목표 주가로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기 이전 가격, 지난 한 5월 정도, 한 두 달 전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초 가격인 한 5,000원 정도 선까지 열어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3,200원 선. 최근에 52주 신저가가 3,220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지난주 최저점 가격이라 할 수 있는 3,200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번 저가 매수에 나서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, 서플러스 글로벌 얘기해 주셨습니다. 현재 5.2% 떨어지고 있고요. 3,495원인데 목표가 5,000원, 손절 라인은 3,2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. 참고해 보실게요. 자,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